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인사일런스 도프 제이슨의 콜라보레이션 바시티 자켓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좀 더 선호하는 바시티 자켓 코디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워낙에나 인기 많은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이라서 솔직히 제가 좀 신났어요. 아유, 뭐 옷 이쁘겠지. 자, 그럼 어떤 바시티 자켓 디자인이 나왔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우선 인사일런스의 바시티 자켓이에요. 오리지널 바시티 자켓을 울과 레더를 사용해서 좀 더 미니멀하면서 모던한 감성으로 풀어내셨더라고요. 매트한 울 백을 사용해줘서 만졌을 때 조금 까스름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맨손에 닿을 거 아니잖아요. 하지만 이 사용된 울이 조직감이 다 보이는 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라 함은 먼지가 조금 잘 붙기 때문에 블랙 컬러는 돌돌이가 필수다 라는 정도? 게다가 안에 충전재가 들어가서 살짝 도톰한 편인데 충전재가 컴포템프라는 걸 사용해줬는데요. 그래서 너무 더워지면 어느 정도 시원한 느낌을 주고 너무 추워진다 싶으면 발열을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스마트한 충전재랍니다. 그래서 얇은 느낌의 바시티 자켓이 아니라서 초겨울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입체적인 소매 패턴에 어깨에서 팔 안쪽, 그리고 네카라 라이닝, 그리고 포켓 라이닝이 모두 레더, 램스킨을 사용해줬어요. 램스킨이라서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니 굉장히 터치감이 좋습니다. 특히나 이 팔 부분은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. 이너 포켓도 있고 컬러를 맞춰준 스냅 버튼 처리가 돼 있어서 입었다 이렇게 푸닥 풀기도 되게 좋아요. 실루엣적으로는 바시티 맛을 살리되 소매단이 없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데 소매 조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극호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요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은 바시티 자켓이라서 저도 입으려고요. 영하다는 거 인정해버렸어. 크롭한 기장감과 세미 오버한 실루엣으로 좀 트렌디하면서도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컬러는 블랙 베이지로 나와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베이지 컬러감이 노란기가 안 도는 분해 나는 애쉬 베이지 컬러라서 추천드려볼게요. 저희 모델의 키 때문에 기장감이 어느 정도 오는지를 잘 모르시겠을 분들을 위해서 다른 스펙의 모델에게도 똑같은 사이즈를 입혀봤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은 도프 제이슨의 바시티 자켓인데요. 전 제품보다 좀 더 클래식 바시티와 가까운 제품이에요. 이탈리아의 명품 레더 전문 데바초사의 램스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일반 레더와는 다르게 두꺼운 코팅 방식을 하는 게 아니라 원피 그대로를 좀 유지하는 가죽으로 내구성도 좋지만 그 리얼 레더만의 그 자연스러운 구김, 주름, 그게 잘 보이는 레더예요. 충전재가 따로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라서 전 제품에 비해서 두께감은 얇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실 좀 얇고 가벼운 가죽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컬러와 어깨 포켓에 파이핑 디테일을 보실 수 있는데요. 근데 블랙 컬러에만 어깨 부분에 스웨이드를 사용해줬고 카키 그레이에는 좀 더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램스킨을 사용해줬습니다. 이 제품도 역시나 이너 포켓이 있고요. 무광 스냅 버튼으로 이것도 다다닥! 바시티 입었으면은요. 한 손으로 다다닥 해줘야지. 다다닥! 밑단과 소매는 굉장히 짱짱한 립 처리를 해주셨는데 요거에 세 줄 라이닝 디테일까지 왜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줬나. 기분이 좋네. 요런 짱짱한 립을 사용해줬는데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가죽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안 이쁘게 주름졌을 게 아주 이쁘게 소매가 곱창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부분의 포인트. 카라는 전 제품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지고요. 총장은 살짝 길어지는 편입니다. 컬러는 카키 그레이 블랙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적으로 요 카키 그레이 굉장히 이쁜 카키 그레이예요. 게다가 도프 제이슨에서 리얼 레더를 구매하시면요. 평생 AS 워런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런 거 알고 있어야 제대로 뽐빼지. 현명한 소비. 마찬가지로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요 제품 또한 두 체형이 다른 모델이 입어봤습니다. 요게 조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Stalkers. 자, 이제 코디를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. 많은 해외 브랜드에서도 바시티 자켓들이 보여졌는데요. 자켓 자체에서 캐주얼한 무드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캐주얼 무드 연출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보스 느낌으로다가 조금 분해나게 우아한 바시티 자켓 코디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자,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우아하지만 뭔가 캐주얼한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. 데님을 입어주시되 요즘 좀 유행하는 커브드 블랙 데님을 가져오고 거기에 그냥 티셔츠 하나, 스웨터 하나 입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무심한 듯 툭 스니커즈 하나. 뭐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들 신발 좋아하신다면 그 좋아하는 신발 하나 툭. 거기에 뭔가 아쉽다 하신다면 크로스백 하나 매주시면 좋은데 빅사이즈 크로스백. 요즘 빅사이즈 크로스백이 남성미가 느껴지더라고요.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요.
날 좀 훔쳐줘. 진실의 방으로. 자켓이 좀 미니멀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신발이나 액세서리로 좀 더 캐주얼하게 푸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사용하는 제품들의 소재감, 터치감을 조금 다르게 해주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. 바시티 자켓이 매트하기 때문에 안에 친즈 코튼, 좀 촉촉한 느낌을 주는 셔츠로 좀 더 섹시하게. 거기다가 한 스푼 감성을 좀 더 얹으면 그 안에다가는 모크넥으로 레이어링을. 거기다 난 끝까지 갈 거야. 나는 진짜 촉촉 섹시를 원해 하신다면 벨트의 포인트까지. 뭐 이런 룩에 가방을 얹는다면 토트백 같은 거 하나 무심히 들고 걸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아요. 촉촉하다. 베이지 바시티 자켓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블랙 바시티 자켓이랑 입었던 옷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. 블랙 데님의 흰 티. 그런데 여기에 첼시 부츠나 더비를 사용해주면 좀 무드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아한 느낌의 톤온톤도 가능하십니다. 그런데 이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건 모크넥과 차이나넥 카라 셔츠 레이어링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많은 브랜드에서 우아한 연출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코디인데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깔끔한 바시티 자켓이니만큼 좀 찰랑찰랑거리는 슬랙스와도 잘 묻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미니멀 캐주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시티 자켓이라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프 제이슨의 바시티 자켓은 레더를 좀 살려서 코디하는 걸 추천드려요. 블랙 데님에 블랙 스웻을 입어주시되 조금 더 힘을 주는 벨트로 포인트를. 스니커즈 무심하게 신으시고 크로스백 하나 매주셔서 캐주얼하지만 분해하는 느낌을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편하게 올블랙 룩을 입은 듯 하지만 레더에서 오는 포인트 아이템들 때문에 뭔가 포인트가 되는 심심하지 않은 룩. 뭔지 아시겠나요? 이 제품도 나름 미니멀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모크넥이랑 차이나넥 레이어링을 해주시는 거예요. 거기다가 좀 찰랑거리는 슬랙스를 하되 블랙 말고 블랙의 베이지 조합도 굉장히 예쁘거든요.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. 이럴 때 좀 더 남성미가 느껴지는 포인트는 셔츠를 너입을 하시고 벨트 착용을 해주시는 건데 너무 빡세 보일 수 있으니까 레더 아우터 때문에 이럴 땐 벨트를 조금 더 둥글둥글한 쉐입으로 같이 가주시면 좀 덜 부담스럽다.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아무래도 자켓에 살짝의 캐주얼이 묻어나는 만큼 심플한 미니백도 좋겠지만 이럴 때 캐주얼한 느낌이 좀 더 나는 미니백도 추천드려볼게요. 베이지 꺼죽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아무래도 가을 시즌이니까 진한 색감의 데님, 생지 데님 이런 거에 흰 티만 걸쳐주시고 이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. 바시티 자켓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옷들을 구매하실 필요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스니커즈 신어주시고 거기다 뭔가 허전하고 내가 오늘 들고 다닐 게 많다 싶으면 크로스백 하나 걸쳐주시면 가죽 바시티이기 때문에 뭔가 꾸민데 안 꾸민데 꾸안꾸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분해나는 램스킨을 사용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니멀하게도 입으실 수 있어요. 찰랑이는 슬랙스에 그냥 티셔츠나 스웨트셔츠 하나 딱 입어주시고 좀 더 차분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톤이 엄청 대비되지 않는 비슷한 톤의 컬러 미니백을 활용해주시는 거예요. 가방과 전체적인 옷들과 너무 대비되지가 않아서 잘 묻어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우아한 연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개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룩들이 조금 부잣집 도련님 아들내미 스타일? 아시겠나요?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인사일런트 도프 제이슨의 바시티 자켓도 각각 보여드리고 제 기준 살짝 분해나는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의 코디법도 알려드렸는데요. 코디가 취향이 아니셨더라도 이렇게도 코디할 수 있네? 키미는 요런 거를 약간 부잣집 아들내미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? 키미의 부잣집 도련님이 되어주세요. 인사일런트 도프 제이슨 각 두 분께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이 나는 바시티 자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 할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추위를 대비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부네.